시작합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배틀 오브 슈퍼 사이언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. 평점이 굉장히 높고 좋은 평이 많길래 받았어요.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, 같이. 노래는 제가 끈게 아닌데 없네요. 이건 뭐 들어가면 나올 것 같고. 1스테이지부터 하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요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그냥 게임 화면 그림만 있고, 이게 슈팅 게임이 아니라 뭐였더라? 이건가? 이거 내려와서 좀 키우면 되나? 이렇게 하고 어디 이렇게 X Y B A 아 잠깐 밑도 끝도 없네. 이거를 화살표로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Z X C, V 이렇게 하겠습니다. 날수 있네. 기술, 에너지파, 주먹, 점프. 아까 머리 색깔이 바뀌지 않았나? 야, 뭔가 부드럽게 움직이는데. 아, 기공 그거 쏘는 거고, 이게 에너지파. 그 기능 어떻게 모으지? 점프 기능이 왜 필요한 거지? 날아다닐 수 있는데? 이거는 이 사람들 마음이니까 알바 아니고. 가서 해보죠, 뭐야. 주먹을. 뭐야? 아, 뭐야? 기 같은 거못 모으나? 이렇게 하면 모을 것 같은데, 왠지? 예. 이런 게임은, 왠지, 이렇게? 이런 게임 되게 이런 식으로 모으지 않나? 세개 동시에. 네개 동시에. 네 개에 4K인식은 안 되네? 모으는 기가 없네요. 일단 뭐 가서 때려보면 알겠죠? 어차피. 손오공이 때문에 잘 싸우니까 뱀시가 네 자릿수인데 아, 좋습니다. 가죠. 피콜로 왜 이렇게 허접하냐? 아 좋아요. 가죠. 드래곤볼하면 역시 굉장한 추억의 게임이죠. 뭐 그래픽이 약간 박살난 것 같은데 네, 내려가겠습니다. 드래곤볼만큼은 예전에 비디오로 빌려서 비디오방에서 봤을 만큼 굉장히 잠깐만. 아, 야, 얘가 뭐냐. 뭐 무슨 키더라? 아, 이거 시리로 해, 시리로. 근데 얘가 워낙 세서 그냥 이길 것 같은데, 다? 예, 어지간히 뭐, 두세 마리가 나오지 않는, 예. 기는 그럼 회복이 안 되고, 회복이 뭐 시간. 미묘로 돌리고 있습니다. 미묘는 가끔 왜 튕기더라고요. 녹슨 안 튕기던데. 자. 2단계 됐네요. 다행이네. 제 개죠? 프리저, 형이었나? 주먹 때리자. 얘가 지금 붉은 머리가 새로 나온 디지몬 아니 드래곤볼 시리즈에 가신 걸로 아는데 이거 더 약한 거 같네요. 얘가 더센 걸로 알거든요. 최신에 나온 거라서 아래 뭐 있던 거 같은데. 기가 되게 세다. 그래서 좀 아끼면 써야겠다. 마지막까지 가서 체력이 너무 없는데 차줄라나?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? 맵은 똑같이 생겼어요? 아니구나.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가겠습니다. 체력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에너지파, 기공파 막 쏘면서 아 저기 계시구나. 저 어디서 프리저인가? 아 저번 출연을 해. 아. 여기서 또 나오면은 힘들어지는데? 미쳤나. 금색이다, 금색. 새로 나온 거. 에이, 잠깐만. 이거 어떻게, 뭐 회의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없어? 너무 주먹 구구잖아. 점프가 좋은 건가? 야, 왜 자꾸 나와? 난 힐이 없는데. 원래 있던 애구나, 여기에. 일단 셀부터 잡자. 셀이 더 약할 테니까 금색보다는 금색의 프리저가 그 부활의 F 극장판에서 나온 애죠. 원래 프리저가 금색으로 뭐야 변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돼? 두 개면은 충분히 다깰것 같은데? 다 잡죠. 새로 시리즈가 나와서 이것저것 나온다고 하는데 아야 전 그래도 뭐가 뭐 신호등처럼 파랑색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역시 저는 슈퍼 사이어인 3가 가장 멋있지 않았나.
그 변신할 때그 설레임이 뭐야 이거는? 아, 잠깐만 세다? 이거 무슨 패턴이 있는 건가? 이제 너무 늦지. 이거 아닌데? 피해지지가 않는데? 붙어서 때리면 안 맞나? 아, 붙어서 때리면 안 맞는다. 좋아요. 자, 어찌됐건 가죠. 이거 한 10분 할줄 알았는데 5분이면 끝을 거는 게임인데, 아, 자, 한 번씩 튕겨주는 예의도 있고, 게임 너무 오래 하면은 일상생활 지장이 가니까 이렇게 한번 튕겨주는 거죠. 좋은 배려 좋습니다. 짜증 넘쳐. 이렇게 가서 뭐냐? 아, 잠 보스만 잡아. 아, 세 마리씩 나왔어. 막혔어. 에너지 한번 더. 오케이. 뒤에 떨어지면은 초사이어 있는 되네. 가자. 아, 이거 진짜. 아, 두 명. 아, 몇명 있는 거야? 쟤는 라데츠다, 라데츠. 두 마리나 있어. 야, 너무. 너막 쏘는 거 아니야? 됐어. 초사이어 훨씬 세네. 그럼 그게 가시 아니라 그 개안건인가 그냥? 아, 길좀 모으게 해줘. 길을 모으던가 체력을 좀 모으게 해줘. 키가 있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건가? 자, 스톱하고. 아, 뭐야. 다시 가자. 일단은 이걸 깨고. 아, 깨. 이게 너무 센데? 올라가고. 아니, 다 써서 못 써? 길어, 그거로? 에너지파가 훨씬 좋네, 그럼 효율은. 그거 잡고. 오디오가 이상하다. 좀 게임이 큰 건가, 소리가? 가죠. 아래쪽에 셋 나왔으니까, 일단은, 우리, 피콜로부터 잡고. 앵그리버드 맞으면 많이 아프네. 아우. 아니, 어디로 가는 거야? 아래 막혔으니까 위로 가는 거 그냥? 아닌가 보다. 아, 가자. 아, 자식. 저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죠? 설마. 이게 잡을 게 많은데. 이거 너무 좀 어거지 아닙니까? 어떻게 피해지거나 막는 키나 뭐 그런 게 없는데. 가서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? 그냥 뚜까뚜까 해서. 이거 어떻게 기가 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? 왜 기현첨을 쓰는 거야? 라드치가. 자는 거야, 나? 안다, 나. 뭔가 약간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. 아, 소리 조용한 것 봐. 중간에 끼면은 딜이 안 들어갈 거야. 그치. 아. 좋아. 잡아. 좋아. 아, 이게 좋은 거야, 아닌 거야. 좋았어. 어우. 위에서 내려온 다음에 겹친 다음에 기기술쓸 때 때리면 되네. 근접 맞으면 무조건 서로 맞는 거고, 길을 유도한 다음에. 아, 저거 너무 하는 거 아니죠? 어떻게 피해 저거를? 속도보다 빠른데 두번 누르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, 기 누르면서 가면 빨리 가는 기가 없지. 그런 거 없는데? 점프하면서 가는 건가? 아, 얘는 기니까. 아, 확싹싹 겹쳐서. 조금만 더. 한 칸만 더. 겹쳐서 때리면 되죠. 좀 많이 엉성한데. 여기는 거미 잡아야 되는 건가, 얘?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? 얘 이상 안 올라가지는데? 아니, 그냥 버려. 아니겠지, 설마. 여기도 있어. 아! 아, 이거 너무 진짜 반칙이야. 두 마리 어떻게 잡아? 겹쳐보자. 아니, 안 겹쳐져. 아니야, 때려잡아. 좋아!
아, 깬거 아니야? 깬 거야. 어디 볼까? 아, 이런 식으로 캐릭터 살수 있네요.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드래곤볼 팬픽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AF인가? 그런데 나오는 걸로 알아요. 그리고 이거는 하얀 건 모르겠고요. 밑에 있는 거는. 얘는 뭐 트랭크스겠죠? 아래 있는 것도 모르겠고요. 이것도 모르겠고요. 이거는 그 오지터죠? 오지터. 극장판에 나온 오지터랑 GT에 나오는 오지터랑 아래에 있는 거는 이번 슈퍼에 나오는 그 자마스라고 했나? 걔랑 베지트랑 이런 오천크스 이렇게 있네요. 되게 다양하게 있죠. 모르는 게 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점수를 모아서 사는 것 같은데 691점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깨다 보면은 얻어지나 보죠.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세네요. 자, 다시 해보죠. 이번에 정면에 있는 애들한테 에너지 펄 써서 제압을 하고, 네, 한번 더, 가고, 뒤로 가서 얘한테 중간에 껴야 되는데, 아래도 하나 있지, 그치, 그치, 아래도 하나 있지. 잠깐만. 적절해. 이 정도만 하고, 거미를 개로 잡고, 얘는, 그만해. 제발 일로 와봐. 평타. 안 돼. 지금. 잠깐만 이런 거야. 그래. 되게 밋밋하네. 저렇게 돈을 주네. 배틀 오브 슈퍼 사이어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되게 어려운 게임이네요. 자, 그럼 그만하겠습니다. 뿅!